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학문이겠네요. 네. 그 땅을 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을 테니까. 네, 그 네. 아마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피라미드 그리고 나일강을 얘기하거든요. 피라미드 칠 때도 당연히 기하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이 항상 범람을 해서 거기 근처가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인데 곡창지대인데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다 쓸리니까 원래 땅 주인한테 다시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측량 그래서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란 없이 그러니까 기하학은 당시에 제왕의 학문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권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 되게 네. 신기한 게 이제 중국도 비슷하게 황하 문명에서 항상 중요한 게 치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통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물을 다스리고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고대로부터 이 땅을 재고 뭐 기하를 하는 게 중요했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하가 정말 중요한 학문이네요. 네. 기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진행자님은 혹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나요? 기하에게다가 갑자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요? 저는 기하책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성경이 경전이니까 뭔가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 쿠란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어떨까요? 사실 답은 우리 계속 기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마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원론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양주동 네. 박사님도 감탄하셨다는 그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같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기하학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일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은 여행을 할 때 자기는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바이올린과 유클리드 원론 책 조그만 책자.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닌다. 그게 있어야 기찻간에서 움직일 이동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혼란된 마음에 가라앉고 다시 그 자기가 평화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역시 아인슈타인.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이란 이 책은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고 인쇄가 많이 됐고 근데 설이 좀 있어요. 유클리드 원론을 보면 이게 한 개인이 이걸 과연 다 생각해냈을까 만들어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주 방대한 그 업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가르쳐낸 각종 뭐 몇 년부터 몇 년 살았고 뭘 책을 썼고 막 이런 각종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클리드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수상하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음모론일 수는 있는데 그 설 중에 하나는 네. 유클리드는 BTS처럼 그룹명이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계 아이돌들이 네, 팀을 이뤄가지고 네. 그 원론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적어도 유럽의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였거든요. 유클리드 원론이었거든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방대한 그런 그 업적을 한 개인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그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이 결과 이 책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긴 건데, 근데 이게 증거가 없어요. 아 입증할 수가 없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길, 플라톤 길 이런 건 잘 없는데 유클리드 에비뉴, 유클리드 스트립 같은 거는 꼭 있거든요. 맞아요. 아 미국에 어디 있어요? 많아요. 버클리도 있습니다. 동네 가면 진짜요? 동네마다 다 시카고도 있고 이번에 가니까 투싼에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와,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행하면서 유클리드 그렇죠? 길이라는 건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유클리드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군요. 그렇다면 그 이 미스테리어스한 그 유클리드를 한번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사실 유클리드 하면 우리 기하학이잖아요. 그 힌트를 생각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아테네 학당이네. 저는 저 그림 바티칸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네.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가 그린. 네. 자 훌륭한 학자들은 다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저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알아요. 한 분이 플라톤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맞습니다. 네. 누가 플라톤일까요? 왼쪽에 계신 분이죠. 아 맞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이데아론. 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현실을 더 중요시한 그런 학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요까지는 제가 압니다만. 유클리드가 BTS라면서요. 그럼 저희가 진짜를 찾아야 하나요? 아직 설일 뿐입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네. 정설은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데, 기하학을 힌트로 삼아서 찾아보면, 네.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컴퍼스로 뭐 그리고 계신 분 계세요. 아 맞습니다. 네, 머리 네. 숱 좀 없으신 분. 네. 저분 아닐까요? 컴퍼스로 뭐 그리고 계신 분. 네, 저분이 네. 유클리드입니다. 아 맞아요? 네. 아. 네. 왼쪽에 책에 이렇게 글적글적거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노란색 옷이요. 노란색 옷? 7시 방향이에요. 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피타고라스입니다. 아, 피타고라스. 네. 앞에 저 책상인가요? 저기 앉아 있는 분 혹시 누굴까요?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네, 네. 저분이 피타고라스인가? 잠깐.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네. 아, 피타고라스 저 흰색 옷 입으신 분입니다. 흰색에 저기 또 끌적이는 분 한 분 더 있거든요. 네, 저분이 피타고라스예요. 아, 뭔가 네. 쓰고 있는 세 명 중에 한 명이 피타고라스. 네, 아, 쓰고 있는 사람을 피타고라스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막상 전체로 보니까 다 쓰고 네. 있어요. 저는 잘린 걸로만 봤거든요.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피타고라스 우리를 네.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 삼각자라도 하나 들고 계셨어야 네.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거의 2000년 동안 유클리드 원론이 서양의 각종 분야에 영향을 줬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학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유클리드가요? 네. 그 왜냐하면 그 유클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논증의 방식이잖아요. 공리로부터 우리가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 공리거든요. 자명한 진리. 자명한 진리. 네. 그것들로부터 이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뭐 유클리드 방식이 녹아있는 뭐 또 다른 유명한 그 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유함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공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통치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추론의 과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공리를 제시하고 공리로부터 추론의 과정,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방식은 모두 유클리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네. 서양의 각종 문예 저작물들과 뭐 이런 많은 것들에 유클리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수학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거죠. 미쳤다고 하시면 수긍이 갑니다. 네. 네. 근데 몇 가지 한계는 있어요. 한계 중에 하나는 유클리드에서 다루는 수학은 모두 정적인 수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수학. 정적인 수학. 움직이지 않는 것. 삼각형. 안 움직이잖아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도 다 뭐 직각이면은 뭐 변들사의 어떤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그리고 그거 유클리드 원론 그리고 그 원론에 의해서 영향받은 그 한 거의 2000년은 정적인 수학의 시대였어요. 동적인 수학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세상은 움직이니까. 하긴 그러네요. 네. 뭐 그리고 특히 17세기에는 주된 관심은 천체 운동이었거든요. 그쵸, 갈릴레이 이후에도 그렇고 태양, 지구는 뭐 지동설, 천동설 이게 다 천체 운동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는 유클리드의 방식을 집어넣으니까 안 맞는 문제가 생겼군요. 유클리드 가지고도 웬만큼은 했는데 네.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뉴튼도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내고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궤도가 뭐가 되나 이런 걸 이제 계산하기 해보길 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아 우리는 동적인 세계를 다루는 수학이 필요하구나. 결국은 만들어낸 게 미적분인 거죠. 미적분은 말 그대로 변화를 다루는 변화율을 미적분이 거기서 탄생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미적분이라는 게 그냥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미적분이군요. 그렇죠.